안녕하세요. 큐잉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자브라에서 새로 출시한 엘리트 5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다뤘던 엘리트 7 프로는 골전도 센서가 있어서 통화에 특화되어 있었는데요. 이번 제품은 한 등급 아래로 해당 센서는 빠졌습니다. 목소리를 잘 수음하기 위해 초소형 마이크를 여러 개 배치했는데 음성을 또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성능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다음은 지하철 소리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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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최대 풍속으로 틀어놓고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테스트 중입니다. 주변 소리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목소리와 거리감은 충분히 느껴지므로 소리 크기를 통해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취약한 상황은 역시 바람이 마이크에 닿을 때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는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. 음질이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TWS가 가진 한계입니다. 일상 통화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을 원한다면 엘리트 7 프로를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.